처자식 딸린 종사관과 다무가 불륜도 모자라 알고 보니 친남매. 어찌 그리 날이 갈수록 일이 저급해지는 게야. 내 직접 답을 듣고야 말리라. 안 돼! 또 어딜 나가려는 것이야?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 했지 않느냐?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 옵니다. 지금 도성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러는 것이냐? 아니, 내가 널 가졌을 때 뭘 먹었다니? 아니, 무슨 공주가 홀레 치를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게야? 제가 홀레를 올리고 두 분처럼 사는 것이 맞사옵니까? 어머, 얘 좀 봐. 우리가 뭐? 뭐가 어디가 어때서? 두 분처럼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혼자 살다니? 이 궁에서? 아니, 정녕 세자의 앞길을 막으려는 것이야. 허락 없이 궁을 나가게 되어 송구합니다. 허나 오늘만큼은 꼭 나가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바로 돌아올 터이니 너무 심려치 마시어요. 막자? 마음으로 붓을 놀리던 초심으로 돌아가란 말을 하러 왔소. 보시오 남자, 나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즐길 만한 그런 이야기를 썼을 뿐이고. 정말 구제불능이군. 뭐, 구제불능? 이미 문인의 양심은 지나가던 개에게 팔아넘긴 게. 개? 개? 정말 후진사내였어. 내 후져? 내가 후져? 야, 너 어디가? 너 혼례를 치르기 전에 그 사람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었다. 내 그리 형편없는 자를 그토록 오래 마음에 품었다니. 이걸로 되었다. 그리 실망스러운 사람이라 잘 되었어. 상상처럼 근사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마음을 못 잡았을 게 아니냐. 여기 숨어서 뭘 쳐다보고 있는 게냐? 이 칼 치우지 못하겠느냐? 난 이 나라의 공주다! 공주든 아니든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분명 지 입으로 공주라 했단 말이지. 예. 궁 안에 공주가 없는 것이 확실한 데다 전하께서 해결사를 불러들이셨다. 예. 그 노철기란 해결사의 뒤를 쫓아라. 그 놈이 그 계집을 찾거든 흔적도 찾지 못하게 없애버려라. 마마!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네. 군관도 안 되고 내금이도 아니돼. 누구 있겠는가? 아! 웬 놈이냐? 나 노철기예요, 노철기! 엄마! 저 아줌마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분이 옵니다. 그분이라니? 그 돈이면 뭐든 해결해준다는 해결사가 이 자란 말이냐? 여인 하나도 누르지 못할 무슨 실력이었습니까? 그 공주 마마치니까, 어? 어릴 때부터 최고급 호신술을 배웠을 거 아니냐? 아이고, 도성 최고 소설가의 변명이 참으로 초라하십니다요. 도대체 궁으로 못 가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성 안팎에서 여인들이 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에? 납치 사건이 몇 달째 오리무중이라 들었네. 흔적도 목격자도 없다더니 내 어제야 그 이유를 알았다. 내 어제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납치범들을 보았어.
아니, 얘서 뭐 하는 겐가? 난 어서 피하게. 곧 순찰대가 이쪽으로 올 것이네. 지난 일 보지 못했습니까? 여인이라니. 아무도 못 봤네. 다시 연통에 가겠지만 밤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3일대 한지마을, 전 도승지 성민한 대감이 여식입니다. 성민한 대감? 그날 순찰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알겠네. 어서 가게. 그 물건은 수년 전 내금이장이 당시에 금군들에게 손수 제작해 선물했던 손목을 보호하는 띠일세. 그러니까 이거는 무차별 납치가 아니라? 분명 정확히 목표하는 대상이 있었네. 게다가 그들이 군과는 물론이고 내금이와도 내통하고 있다. 그러니 내 어찌 궁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 하여 이곳으로 왔네. 근데 내가 아무리 공주다 말했다 한들 놈들이 믿겠습니까? 분명 칼에 있는 문장을 알아봤을 것이야. 근데 대체 저한테 뭘 도와달라는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납치범들을 잡아줄 수 있겠나? 아, 이게 무슨 장난 같아 보입니까? 내금이 금군과 군관을 따돌린 날세. 그럼 어쩌다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았던 것 뿐이고요. 시중에 나온 심리서나 범죄 유형서는 모두 탐독하여 모든 면에서 웬만한 종사관보단 낫다 자신하네. 그 이론과 실제가 그 같은 줄 아십니까? 자, 이번 일은 믿을 만한 자한테 맡기시고 그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내 두 눈으로 본 이상 그럴 수 없어. 나는 그 여인을 찾아내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네. 그러니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게나. 아, 저같이 그냥 후진사내랑 그리 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뭐라더라? 개차반에 아나무인 파렴치한 구제불능.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듣자 하니 능력은 뛰어나다 하더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어제 저자 서명회 때 한 추종자가 찾아와서는 제 작품이 날이 갈수록 막장이라 하더이다.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게야? 이번 일을 소설의 소재로 삼아도 될런지요. 공주와 전직 종사관인 인기 소설가가 힘을 합쳐서 납치범들을 때려잡는다. 어떻습니까? 이 작품성도 흥행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에? 제 생각에는 이 도성야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의뢰는 받았고, 가만 있어보자. 보수 계산이 좀 복잡한데. 보수라니? 소설의 소재 제공이면. 에이, 그거는 저 기본 조건이고요. 제 하루 기본 수당이 금화 20냥. 20냥? 전하께서 또 한 두 배를 부르셨으니까. 아, 이 부녀지간의 두 배를 좋아하시는구나. 아무튼 그래서 40냥에 위험 수당 두 배에서 80냥에 공주마마께서 또 두 배를 부르셨으니까 합이 하루 160냥. 에이, 날도둑놈아. 속으로 말한다는 게. 뭐 안 땡기시면 관두셔도 됩니다. 하지! 하기로 하겠네. 하루 금화 160냥 주면 될 거 아닌가? 아유, 예. 아무래도 아바마마께서 걱정이 크실 터인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제가 궁에 다녀오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마마님께서 입궁하시면 공주마마의 위치가 파악될 게 분명합니다. 제가 가죠. 그럼 이곳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 싸움 좀 해요. 뭐야 이것들은?
저자가 어제 내게 칼을 맞은 자야.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마마님. 니들 날 미행했구나. 마마, 무사시옵니까? 내금의장이 어찌 이곳까지 오신 게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공주마마? 뭐야, 벌써 이거 뛰고 지쳤냐? 난 아직 몸 풀리려면 멀었는데. 일어나. 어? 낯짝 좀 보자. 내가 공주마마 찾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너 어떻게 알고 내 뒤를 밟았냐? 아이고 다리. 임마. 그 여인을 어찌했느냐? 대체 누가 시킨 짓이냐? 니놈들 배우가 누군지 당장 말하라. 그 불난다고 불겠습니까? 일단 포도총으로 끌고 가서. 웃어? 네가 웃어 지금? 나는 포도총으로 가지 않습니다. 뭐야, 임마! 야, 임마! 일어나! 망설임 없이 자결을 결행하는 걸 보면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공주마마. 안전한 곳이 있긴 합니까? 대체 내금의장께서는 어찌 알고 이곳을 오신 겁니까? 자네가 몸이 더워 수아에게 자네 뒤를 밟으라 일렀네. 아, 뭐 그렇다 칩시다. 아, 뭐 그래요. 뭐 놈들이 뭐 제 뒤를 밟았다 칩시다. 근데 전하께서 분명히 제게 공주마마를 찾아오라고 분부하셨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은 포도대장과 내금의장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자네 지금... 궁 안에는 수많은 귀와 입이 있네. 입 밖으로 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게 되는 곳이야. 그 물건을 지구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망친 놈 중 하나가 팔목에 차고 있던 띠입니다. 공주마마... 내금의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만일 내금의장이 연루되어 있다면 우릴 구했겠는가? 하늘 아래 믿을 사람이 단 하나 있다면 그가 바로 내금의장이다. 그 띠를 차고 있던 자를 찾아야 하네. 지금 제 휘하에 있는 자는 아닐 것이옵니다. 하나 죽은 자의 용모 파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문제는
마마의 신분을 알고서도 헤아려 드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금군은 물론이고 군관들과 내통할 정도의 조직력인 걸 보면 단순히 납치를 일삼는 조직은 아닐 테고 그 배후는 우리가 짐작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무석이가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퇴였주자가! 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내금이 금군들이 들이닥쳐서 도리 없이 몸을 피하던 중에 그만. 내금이... 지금 내금이라 했느냐? 예, 분명 내금이지 않고 금군이었습니다. 내금이... 내금이라... 그 계집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있겠지? 예. 나머지 다 끌어내. 야, 진짜 머리 좋다. 임금이 드나드는 안전가옥이 설마 이 부처님 계신 절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마, 안전한 데가 있겠냐? 놈들이 군관이랑 내금이랑 한 통속인데. 설마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요? 그야 알 수 없지. 야. 나 혼자? 이 밤에? 빨리 가, 이씨. 뭘 달래, 아, 빨리 가라고 가. 아, 저 밖은 위험합니다. 안으로 드시죠. 내 안위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 납치 사건 해결 방법이나 강구해 보도록 하게. 아, 나 참 무슨 걱정을 해. 저도 참. 공주 마마십니다. 예를 갖추세요. 아, 내가 예를 안 갖춘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에? 아니, 바람도 차고 이래저래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안으로 드시라는 건데 아, 그런 말도 못 합니까? 왜요? 내가 뭐 무슨 틀린 말 했습니까? 말을 삼가하세요. 아, 뭘 삼가요? 내가요? 내가 이래봬도 그 임금님 앞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하. 아바마마. 너 이놈의 자식. 아, 저 그것이 아니오라. 그 왜 이렇게 아비의 속을 썩이는 게야, 이 녀석아! 송구하옵니다, 아바마마. 아이고, 내 새끼. 무사한 게야? 대체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좌상과도 오랜 시간 상의를 하였으나 지금으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네. 미강일 이곳에 두는 것도 안심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네를 도와 수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하바마마,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도. 공주마마, 전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아무 대책이 없는데 뭘 어찌하란 말씀이옵니까?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그것이 될 말인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네. 그럼 다른 대안을 내보시든가요. 자네 계획대로 함세. 전하.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지 않는가? 어서 움직이도록 하지. 아,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사옵니다. 뭐가 필요하단 말인가? 한때는 종사관이었지만 지금은 일개 소설가에 불과하옵니다. 수사를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권한이 필요하옵니다. 아, 그렇겠지. 그 최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말해보게.
저를 한성부와 포도청, 의금부와 내금이, 즉 모든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 권한과 인력 동원 권한, 그리고 수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무한 면책권과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해 주셔야 하옵니다. 뭐? 그리하도록 하게. 전하, 일을 해결하려면 갖추어야 할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일을 무사히 해결했을 시에는 응당 보수... 닥치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흉악한 자로다! 어찌 전하의 신임을 무기로 이런 가당찮은 욕을 한단 말이냐! 아바마마, 이 자에게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공주마마, 이런 중요한 사안에 어찌 금전을 논하겠사옵니까? 그 들어보지도 않고 어찌 그리 성급한 게야! 그래, 보수로 뭘 원하는 겐가? 소인의 출판물 중에 금서로 분류된 책들의 제한을 풀어주시옵고 작품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시면 되겠사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공주마마, 소인은 여기서 물러가옵니다. 무사히 환궁하시옵고 내내 강령하시옵소서. 살펴하시옵소서. 하신 겁니까? 미강이가 납치 사건의 목격자라고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아니 돼요. 그러면 미강이는요? 지금 어디 있다는 것이옵니까? 왔는데 오지 않았어. 아, 예? 없지만 그, 있는 것이오. 허니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생각하시오. 지금 저랑 장난이라도 하시자는 겁니까? 그 참... 저라! 미강이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그리 알고 내명부 초소의 모든 궁인들에게 미강이가 궁에 있다고 알리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시라 그 말이요. 알겠소? 아니 글쎄 미강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것이옵니까? 말해줄 수 없소. 하나 안심하고. 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안심을 할 게 아닙니까? 알았어. 아니, 그게 될 말입니까?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은 공주를. 자, 드시죠. 집이 엽소해서 방은 따로 못 드리는데 두 분 같이 있으셔도 되죠? 아, 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양해해 주시죠. 마마님, 이 제가 미리 와서 청소도 싹 해놓고 이불도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걸로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야, 이거 한 지붕 아래 이런 젊은 남녀 넷이 그것도 짝도 딱 맞고 참 좋. 정말 이게 괜찮은 생각인지 모르겠네. 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마마께서 다시 궁으로 갔을 거라고 믿지 않을 테고 아마 도성 밖으로 멀리 피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푹 쉬세요. 좋은 꿈 들 꼬시고요. 혹시 잠 안 오시면 내쉬서 이렇게 하여튼 입만 열면 따라와. 아이, 쉬세요.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나니! 밖에 무슨 일이냐?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훔쳐볼 게 따로 있지. 어디 감히 공주 마마 알물? 아니 뭘 알아? 알기는 네가 아니 알물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철기네 그러니까... 이놈 썩 꺼지지 못할까? 아니 진짜 오해라니까요. 에? 아니 그리고 왜 남의 집 부엌에서 갑자기 목간을 해요? 에? 그리고 먼저 훔쳐본 건 너잖아.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물귀신 작전을? 생사는 백조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 같은 고급 소설가는 절대로 안 쓰는 설정이에요. 예? 이거는 아주 후진 소설에나 나오는 예? 진부적이고 상투적인. 꺼지라는 말 안 들리는 것이냐? 누구세요? 아니 내 말은요. 진짜 아니라니까 내 몇 번 얘기했어. 난 그런 사람 안 나와. 궁으로 들어간 계집이 공주가 확실한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발목을 잡혀 지체하게 되는구만. 공주는 놓치고 수아는 잃고.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느니 조금만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어쩌겠던 것인가? 잡아놓은 것들 중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뻣뻣하기만 한 양반가의 계집들은 죽여 없애는 게 상책입니다마는 혹시라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까요? 남겨두었고 나머지 것들은 밤사이 배편으로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천하의 오객주가 몸살이는 모양을 다 보게 되네 그냥. 뭘 그리 겁을 먹나. 아무리 애써봤자 변중만 울리고 말터. 저같이 천한 놈 어르신들이 도모하시는 큰 뜻은 몰라도 치고 빠지는 감점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리 먹고 살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옥하여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나선 것인데 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작은 도움이란 이 사람 서운하게. 우리는 한 배를 탄 사이가 아닌가? 응?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게. 응? 자, 들자고. 진짜 이게 내 도대체 무슨 꼴이야 이게. 왜 잠을 못 자고.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야 좀 씻고 자 좀 씻고. 짠네. 이거 그게 아니고 간장게장 냄새인데? 아이고 이 많은 걸 언제다? 세상에 우렁각시가 따로 없네. 어?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거하게 먹냐? 솜씨 좋지 부지런하지. 그뿐이야. 어? 그 우아한 미소. 천상 여자의 여자. 딱 내 취향인데. 그렇게 마음에 들면 아예 데리고 살지 그러냐? 마음이야 굴뚝이지요. 그치만 제가 어찌 감히 왕의 여인을. 공주 마마 들어오십니다. 뭐 격식 차릴 것도 없고 편하게 앉으시죠. 정말. 상은 따로 보아놓았습니다. 진짜.
알지? 어딜 가는 겐가? 포도처에 갑니다. 기다리게. 얼른 먹고 나도 함께 가도록 하지. 그건 말이 되는 말씀을 좀 하십시오. 포도청은 군관이나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지 공주마마가 가실 곳이 못 됩니다. 사건의 목격자를 알리고 나도 함께 가서. 마마께서 더 이상 알리실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에? 게다가 놈들이 절 미행하다가 공주마마의 그 정체가 발각이라도 되면요. 뭐 어쩌시게요? 마마, 옳은 말이라 사료되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은가. 같이 가서. 같이 가면요. 뭐 어쩌시게요? 나 공주네 하고 상석에 앉아서 아래 것들한테 차내와라, 나 부축해라, 상전 노릇하시게요? 조신하게 그냥 계시면요. 제가 이 특별수사관께서 잘 정리하고 돌아올 테니까 많이 드시기나 하세요. 간장게장, 오늘 안에 다 드실라나 모르겠네, 이거 다. 해주 노가 철기를 납치사건의 책임자인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특수 권한을 부여하노라.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래요? 형이 진짜 신통방통하셔. 자, 거기 적혀있는 포교들 한식경내로 소집해라. 어? 저도 있네요? 그럼 임마, 네가 눈치는 좀 없어도 제일 잽싸잖아. 예. 공주마마를 찾는 일이야 내가 천거했으니 당연하지만 어찌 전하께서 이 일의 책임자로 네 놈을 임명하셨단 말이냐? 그야 뭐 영감께서 몇 달 동안 헛발질하신 사건을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게다가 단 하루 만에 목격자, 증거, 시신까지 물고 왔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체 몇 달 동안 뭘 하신 겁니까? 혹시 영감이 그놈들이랑 한 패 아닙니까? 뭐야 이 자식아? 아니 전하께서 공주마마 찾으라고 하명하실 때 영감하고 저하고 그 자리에 이놈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뚫린 입이라고 막 놀려. 어허, 이러면 안 되시지요. 이러면 저 영감부터 먼저 수사 들어갑니다. 난 아니야, 죽어도 아니야, 결단코 아니야. 그거야 두고 봐야 알죠. 군관 쪽에서 먼저 정보가 나갔다 싶으면 제일 먼저 의심할 겁니다. 왜 또 여기서 기웃거리는 게야? 어? 어이, 최종사관. 어이, 최종사관? 이 자가 정말. 마침 잘 왔네. 나 좀 따라오게. 따라오게? 영감, 저 자가 지금 저한테. 따라가. 아니, 왜 제가. 어명이야? 최초의 납치사건은 감비마을 이가의 외동딸로 추정됩니다. 단순 가출로 여긴 늦은 신고로 인해 대응이 늦어졌고, 그 후 10건이 넘는 납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단순 사건 사후가 아닌 조직이 개입된 사건으로 보고. 가만있어. 그러니까 10건이 넘는 납치 사건이 생긴 후에야 방향을 틀었다? 예. 예. 주요 출몰 지역이 어디야? 그게 특정 지역 없이 골고루. 그래서 최근 다시 분석한 범행의 특징은? 점점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납치 대상은 방가의 여인들에게까지 확대됐고 장소 역시 집 안으로까지 침투하는 등 그 심각성이 아주. 아, 거기까지. 이거 포도청 무지하게 일하기 편해졌구만. 어? 가만히 앉아서 여자들 납치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 안 그래 최종사관? 장포교는 안상공 집에서 죽은 시신 용모 파기해서 전과자 목록에서 일치하는 놈들이 있는지 대조해서 가져와. 최종사관, 한지마을 전 도승지 성민환 대감댁 앞에서 전복해. 아니 거긴 왜. 언제까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윤포교는 도성 인근 포구에서 배에 실리는 물건들을 검열해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짐들을 집중 수색하고, 한포교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새로 기적에 이름 올린 기생들의 출신과 본적 등을 추적해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도성 안팎 시전들을 상대로 해서 최근에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주한이는 이 모든 상황을 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이상! 못들 하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빨리빨리!
특별수사관. 요거 먹어주는데? 오셨어요? 오셨사옵니까? 아이고, 나리. 요즘 어째 얼굴 보기가 영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좋다는 얼굴이다? 예. 다음엔 아예 한 일주일씩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이걸 확 그냥. 그렇게 좋으면은 둘이 살림을 차리지 그러냐? 근데 공주마마는? 서책을 읽고 계시옵니다. 서책? 하도 무례하다 하시더니 저 방에 들어가서는 안 나오시네. 야, 임마. 너 내가 내 작업실에 아무도 안 들이는 거 몰라? 예, 몰라요. 이걸 확... 가만 있어봐. 내 신간... 아, 그거 아직 수정 중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오는가. 아니, 지금 사... 문 안 닫아? 누구는 사나우식 밤새 가면서 일하는데, 어? 일국의 공주식이나 되시는 분은 남의 방에 이거 허락도 없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역시나 실망스럽기만 했어. 이거는 아직 초고라서 수정 중이거든요? 에? 대사도 참참히 손볼 거고 구성이 그러니까. 대사나 구성의 문제가 아니야. 17대 1? 아씨를 구하고 바람같이 사라진다. 멋있잖아요. 감동도 있고. 요즘은 억지로 쥐어짜낸 감정을 감동이라 부른단 말이냐. 뭐, 억지로 쥐어짜? 하긴 뭐 내내 궁에서만 갇혀 사신 분이 일반적인 정서를 아실 리가 있나. 헌인의 이번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범죄라고요. 예? 남의 집필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서 작업 중인 작품을 몰래 훔쳐보고. 작품? 아, 작품. 뭐 그리 대단한 작품이라고. 그런 분이 제 첫 작품부터 번외편, 한정판까지 죄다 소장하신 연유는 뭡니까? 게다가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듣자 하니 저를 흠모하셨다고. 하긴 뭐 이번 저자 서명에 오시려다가 이 사단이 났으니. 이만 침소에 들어야겠네. 예, 주무세요 좀. 내일 자네가 나가거든. 다시 와서 뒤져볼 생각이네. 아, 근데 진짜 싫으면 나를 수사에 끼워주던가. 내가 제일 쓰기 싫어하는 여자 주인공이요. 남자 주인공한테 도움도 안 되면서 사고만 치는 민폐녀거든요.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뭐든지 하겠다고 설치는 오지랖 극강 애물단지. 뭐야? 성격은 개차반이요. 몸매는 말할 것도 없고 미모는 심히 떨어지는. 내 이놈! 그러니까 좀 얌전히 계시라고요. 그럼 대체 나더러 뭘 하란 말이냐?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심심할 때 이거 읽으면서 시간이나 좀 때우세요. 수사놀이 좋아하시잖아. 어? 분석을 하든 정보를 캐든 뭐든지 해보시라고요. 문 안 닫아? 아, 피곤해 진짜. 아, 이게 뭐 이게 어디가 어때서. 에이. 도움은 안 되고 사고만 치는 민폐녀? 억지로 지어짜낸 감동?
두고 보죠. 거주자 수칙 목록? 공동체 생활의 평화를 위해 집주인 되는 자로서 규칙을 정한다. 세 번 이상 어길 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원조를 일체 차단하고 자급자족 구조로 전환한다. 첫 번째, 집안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 평등, 합리적으로 나누어 참여한다. 두 번째, 모든 물건을 사용할 시에는 정해진 사용료를 지불하며 한정된 물자의 경우 기준 허용치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목욕은 닷새 1회로 제한하며 호롱불은 하루에 콩기름 두 숟가락만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장소에 출입을 제한하는 바이니 주인이 없을 땐 절대 작업실에 들어가지 말 것.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할 얘기가 있네. 드시죠. 네, 몇 가지 여기에 정리를 해보았는데. 예. 처음엔 납치된 여인들을 사는 동네로 구별을 해보았는데 별다를 게 없어서 나이로 구분을 해보았는데 역시 별다른 점이 없었네요. 제가 모르는 얘기 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신분으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 양반가의 피해자들 말이죠. 좀 빨리 좀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북론의 여식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네만 서론의 여식이 압도적으로 많아. 게다가 북론의 여식들은 한미한 집안의 여식이 대부분인데 서론의 여식들은 대부분 명망 있는 집안의 여식들이야. 게다가 그중엔 세자빈감으로도 손색 없다. 잠깐만. 세자빈이요? 좀 이상하지 않은가? 전 대체 무슨 말씀? 그러니까 지금 놈들이 세자빈 후보를 납치하고 있다 뭐 그 말씀입니까?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수사는 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정 심심하시면 저 다른 서책 몇 권 드릴 테니까 그거 그만 읽으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계십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죽은 자 용모 파기가 나왔어. 안으로 앉으시죠. 예. 근데 누구. 그러니까 형님 그새 장가가셨던 거예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 자포도청의 이주환 포교입니다. 형수는 무슨 이번에 저 새로 들인 그 여종이야 여종. 야, 이렇게 나이 든 여자랑 혼인은 무슨 말이 되냐? 그런가요? 아이, 그럼 앉으시라니까요. 앉아. 나 물이나 한 잔 가져다 주게. 급히 왔더니 목이 말라서 말이야. 임마! 소리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와서 떠 먹어. 예? 곧 올릴 테니 들어가시지요. 새로 들인 종이라고? 나쁜 놈. 뭐 재미난 구경이라도 한 게야? 그게 아니었고. 마실 물이나 좀 갖다 주게. 예. 그래 고맙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왜? 왜? 네가 이름 알아서 뭐 하게? 예? 오금이야. 오금이. 그래 오금아. 얘기가 길어질 듯하니 다 가 좀 내어보라. 혹시 식혜가 있느냐? 난 식혜를. 아이고. 진짜.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오금아, 난 수정과. 영감은 뭘로? 나 안 먹어. 오금아, 이쪽도 수정과. 다과도 넉넉하게 내오고. 어디 있는지는 알지? 우리 오금이 대답 못하겠니?
예. 그렇지. 어. 어여 다녀와. 궁 안의 모든 이들이 합심하여 공주 마마께서 궁에 계신 듯 행동하고 있사오니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옵니다.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지 이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네. 일국의 왕이면서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무능함만 보이고 있으니. 전하, 어찌 그리 망각한 책망을 하시옵니까? 한시라도 빨리 사건의 진위가 밝혀져야 세자의 가래도감도 설치할 수 있을 터인데. 아니, 그 전에 공주마마의 혼례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허나 공주가 무사히 환궁한 후의 얘기가 아니겠는가? 공주마마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환궁할 것이오니 성심을 평안히 하시옵소서. 좌상 말대로 그리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만. 그자 이름은 장무석인데 동방상단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동방상단?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그 동방상단? 근데 상단의 놈들이 왜 여자를 납치해? 저도 그게 궁금해서 동방상단을 좀 쑤셔봤는데 뭔가 구리더라고요. 구리다니? 이놈들이 글쎄 싹 다 하남상단 출신이에요. 하남상단이라면 3년 전에 이조판서와 결탁해서 국고를 빼돌렸던 놈들 아닙니까? 어, 맞아. 그때 모조리 모가지 날아가고 공중분해되지 않았었어요? 아, 물론 하남상단 객주는 이조판서랑 같이 차명을 당했지. 근데 그 이인자였던 오달헌이라는 놈이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몰라도 아무튼 살아남아서 상단을 물려받고 객주 자리에 앉았지. 딱 봐도 그 온가 뭔가 하는 놈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이조판서와 객주를 죽였다는 건데. 다들 그렇게 추정했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살아남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일 잘 나가는 상단이 됐다. 이건 뭐 이조판서를 능가하는 줄이라도 잡았다는 건가? 그렇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동방상단의 오객주와 거래를 튼 관리로 예상되는 자들이 병조판서 김종석, 우참찬, 이도영. 가만 있자. 또 누구더라? 세제학 한기문, 대사헌 장훈, 도승지 양상출, 청지사 김승주, 태호군 오창석, 전 도제조 이도열, 부호군 양민창. 오꼬마, 좀 전에 네가 말한 것이냐? 이제야 무슨 일인지 맥이 잡히는구나. 아니 뭐 지피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공주마마? 공주마마 죽여주시옵소서. 선대왕께서 풍론을 지나치게 중용한 탓에 풍론은 조정을 농단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네. 병조판서와 이조판서는 그 풍론의 양대 산맥으로 겉보기엔 한패였지만 실제로는 늘 경쟁관계에 있었어. 그리고 둘 다 세자빈에 간택될 만한 똑똑한 손녀들이 있었네. 조정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들은 세자빈 자리를 놓고 대단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네. 어차피 풍론에서 세자빈이 나올 것은 자명했으니 실제론 두 대감의 경쟁이나 다름없었지. 근데 그 이조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상당과 결탁을 해 국고를 빼돌린 죄로 차명을 당했고 이인자였던 오다로는 상단을 물려받아 객주가 됐다? 근데 이조판서를 없앴으니 세자빈 자리는 따놓은 당상인 병조판서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전하께서는 풍론을 견제하기 위해 서론을 키우실 생각이시네. 하여 귀양 갔던 좌상을 불러들여 곁에 두실 뿐만 아니라 세자빈만큼은 반드시 서론의 여식들 가운데서 고를 의중이시네.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세자빈 간택을 대비해서 오객주를 시켜서 서론 대감들의 똑똑한 여식들을 납치하고 있었다. 아, 하지만 그 납치된 부녀자들을 보면은 쉽사리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이나 신분이 다른 여인들도 섰고 심지어 자기 편인 북론 가운데 한미한 집안의 여식도 간간이 섞은 게야. 하, 이게 무슨...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은 하네만 어찌하면 좋겠는가? 뭐 어찌하긴요?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말인가? 그 이론에 밝으신 공주마마께서 추리 한번 해보시죠. 어쩐 일이요? 영감이 수습해 온 시신 말이. 그놈의 용모 파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내게도 정보를 흘려선 아니대요. 전하께 직접 보고하시오. 어디 계시오? 지금 병연 중이니 마치실 때까지 기다리시오. 저 일이 시급하여 가봐야 하니 영감이 전하께 고해 주시지요. 동방상단의 오객주? 객주 어른 되십니까? 어떻게 오셨는지. 나리, 우리가 찾던 인물이랑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딱 보자마자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 그런 듯하구나. 무슨 일이요? 아, 성질도 개팍해 보이고, 아유, 저 눈은 또 어쩌다 저러셨는지. 아, 그래. 관군에 쫓기다가 표창에 맞을까? 표창. 대체 누구십니까? 아, 나는 저 노철기라 하오. 노철기. 3년 전 해송처럼 문학계에 등단하신 현재 도성 내에서 견줄 자가 없는 그런 최고의 인기 작가십니다. 나야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장사치인데 그리 훌륭하신 소설가께서 여기는 왜? 아, 까막눈. 까막눈 좋다, 써라. 내가 그 새 작품 구상 중이라 자료 조사 중인데 그 등장인물 중에 상술이 뛰어난 객주가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십사. 다른 객주를 소개시켜드리죠. 제가 좀 바빠서.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여인들 잡아다가 청나라에 팔아넘긴 일이 있소이까? 그 무슨 흉한 말씀을 하십니까?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습니까? 아, 내 소설의 설정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 상단의 객주와 검계가 결탁을 해서 여인들을 납치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세자빈의 예비 후보들이야. 나리, 너무 많이 노출하지 마시지요. 혹시 누가 뺏겨서 대박이라도 나면. 근데 말이야, 이 객주가 워낙 용의 주도한 자라서 포도청이나 내금이까지 숙지를 숨겨두고 있어.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합니까? 아, 저 그럼 양반집 교수는 두 당 얼마씩 받고 파는지 그거나 좀 합시다. 나는 모른다지 않소! 에이, 눈동자 흔들리는 거 보니까 들어는 봤나 본데. 저기 청나라로 넘어가는 배도 감시하거나 그 단속이 있을 텐데 뭐 주리단 조정 대신이라도 있어? 이를테면은 뭐 병조판사? 아, 그 얘기 좀 해보라니까. 많이 흔들리는데. 당장 병판께 연통을 넣어라. 예.
어떤가? 그자들이 회동을 할 것 같은가?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놨으니까 불안해서라도 그럴 겁니다. 근데 나리, 그 양반들 모이는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엿들어요? 청영이한테 부탁을 해봐야지. 병풍 뒤에라도 숨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딸꾹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응? 갑자기 뒷간이라도 가고 싶어지면 어쩌고요? 응? 아니 금방 끝날 자리도 아닐 텐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나도 같이 가겠네. 예? 아 가서 뭐 하시게요? 궁금한 마음은 알지만 그냥 계세요. 내가 기녀로 위장해 직접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겠나? 역시 제대로 엿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같습니다. 야 인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 말도 안 되는 소리 덕분에 놈들의 꼬리를 잡았다는 걸 잊었는가? 맞는 말씀만 하시는데 왜 그리 안 입고 하시는지. 잘 해낼 수 있네. 에이, 기녀는 뭐 아무나 합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에이 안 돼. 되었습니다. 아실만한 분이 어찌 이리 난처한청을 하십니까? 아, 그 이색적이질 않나. 아, 자네들은 뭘 하라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냥 눈 딱 감고 저 아이를 저 들여만 보내주게. 응? 다모 이옵니까? 응? 어어 다모야 다모. 어 옥금이. 장금이라고 부를까? 잘해내실 수 있을까요? 또 나서서 나는 공주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무료하실 터인데 대추차라도 한잔 드시면서 기다리시지요 나리. 그래 고마워. 어떠냐? 감쪽 같지 않느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네. 위험합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내가 아직도 공주 마마로 보이는가? 다짐 받을 게 하나 있네. 이로써 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민폐녀는 아닌 게야. 내가 한 건 했다고 제대로 쓰게. 자태도 아리따뜻하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말 그러냐? 조금... 저 혹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신호를 보내세요. 제가 멀지 않은 곳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알았대도 참 잔소리가 길구나. 거참, 땅 꺼집니다. 아, 언제는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더니 미운장이라도 드신 모양이에요? 시끄러 임마. 더는 올 사람이 없는 모양인데요. 영감 셋 들어가 온 끝이네. 어? 오객주가 핵심은 핵심인 모양이네. 이런 자리까지 참석하고. 이게 말입니다. 그자가 그냥 던져본 말 아니겠습니까? 우참찬 이도영. 그냥 해본 말이라기에는 너무 자세한 정황일세. 병조판석 김종석. 그러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게 될 말인가? 당장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일단은 예정대로 밀고 나가야 하네. 대제학이라는 자가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어찌 이런 짓을 꾸미는 겐가? 성급히 판단할 일이 아닐세.
너 이 사람 왜 이렇게 늦는 게야? 워낙에 조심스러운 분 아닙니까? 이야, 저 인간은 아예 얼굴까지 가렸네. 다들 모이셨는가? 예. 이런 걸 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야? 순간 저거 내 금시장 맞죠? 근데 나리, 저 사람은 공주마마 얼굴을 알아보지 않을까? 어? 이리 넣어준 겐가? 이리와 함께. 이 무슨 경고망동이옵니까? 기녀들을 물려라. 어서 나가들 보거라. 예. 잠깐. 못 보던 아인데. 얼마 전 새로 들인 아이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라 하지 않느냐? 무슨 밀담을 나누시려고 애꿎은 기녀들까지 잡고 계십니까, 내금 의장 영감? 아니, 쟤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아이고, 그 객주 어른도 계셨네. 가만 있어봐. 대제학. 대사헌, 아니 우참찬인가? 어쩐 일이냐고 묻지 않는가? 아, 그게 말입니다. 어디서 구린내가 진동을 해서 말입니다. 오객주, 저자가 대체 누군가? 아이고, 소개가 늦었습니다. 제가 누구냐 하면 말입니다. 요즘 도성 안에 쥐새끼 같은 놈들이 있어요. 치사하게 부녀자들을 납치하는 아주 더러운 놈들이거든요. 그 더러운 놈들을 잡으라고 어명을 받은 특별수사관 노철기라 하옵니다. 사건을 계획한 자들은 북론의 대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를 도모한 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내금위정. 모두 잡아들이는 게 어떻겠나? 아무 증거도 없이 북론 대감들을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좌상의 눈에도 내가 허수아 위로 보입니까? 누구? 동해바다 용왕일세. 바다 처음 보시죠? 놀러가긴 누가 놀러를 가? 단둘이 섬으로? 지금 이 방에서 같이 자자 이 말인가? 공주마마께서 술은 좀 하시나 봅니다. 어디 감히 그 두꺼운 주둥이를 내미는 게냐? 이게 뭐가 두꺼워요? 이가 돌아오는 대로 헐레를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마삼키엔 집안도 그룹 빠지지 않고 우리 미강이를 아주 잘 다룹디다. 자살이 분명한가? 자살한 걸로 위장해서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을 거예요. 자네를 곧 죽일 생각이거든. 수사를 중지해야 하네. 수사? 중지한 거 아니었어요. 비밀 수사하고 있었어요. 아주 은밀하게.